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네. 이것도 네, 해볼게요. 왜 이래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래? 질문을 들을 때마다 디디님 편을 들고 싶습니다. 아, 네. 언니 들었지?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 자,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워딩 그대로 읽을게요. 네. 팀장이 자극적인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자신이 있나요? 네, 침묵보단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은 해야죠. 두 분 다 대답하신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금의 동아리 내에서 녹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데도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카페에서 수다 떨 때도 코너가 있어. 괜찮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당금 타임이라고 우리가 라스코 당금 타임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자꾸 이분이 뇌절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서로 던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있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 예스를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요걸 이제 여쭤봐야지. 저도 당했던 거거든요. 제 시그니처가 왜 내생녀가 됐냐 요거 때문이었어요. 자, 그쵸.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팀 공식 질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sexy or handsome? 예. Yeah. Yeah. 이유까지. 이유까지. 왜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은 섹시해요, 핸섬이에요? 이게 저번에 제가 분명히 새내기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섹시와 핸섬이라 이거는 되게 곤란한 질문이긴 하겠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고르자면 핸섬을 고르겠습니다. 핸섬보이. 네. 왜냐면 일단은 목소리가 잘생겼잖아요. 와, 찢었다. 좋았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죠. 지금 좀 질리려 하네요 벌써. 아 약간 뇌절의 향기가 벌써 뇌절의 향기가 솔솔 나는데 기획팀이 인재를 잘 뽑았어요. 핸섬 보이 오케이. 목소리가 잘생긴 지금. 남자 오케이. 아프리 인사.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샤샤입니다. 오 좋습니다. 괜찮. 진짜 심야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지금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새벽 4시 정도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한 분 남았어요. 우리 아부님께서는 섹시인지 핸섬인지. 현재 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가 때? 어떤지. 어떤지. 일단은 그 핸섬은 이게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섹시하겠습니다. 섹시로. 노력형 섹시다. 네 맞습니다. 섹시해지려고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연구도 하고. 연구라면 공부가 아니고 이제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연구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여기는 잠깐만 이거 오니 했어? 난 그냥 수다 떨 때 녹음 때 안 하고 그럼 뭐였지? 녹음 때 하죠. 그러니까. 난 섹시였지. 섹시만 3명이 돼요? 어우 여기 핫하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수다 떨 때 이제 제가 섹시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셨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알면 안 될 텐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범접할 수가 없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무기를 갖고 계시네요. 네,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 섹시한 사람들만 셋이 있어서 아주 핫한데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